아유 세상에 우리 엄마인 줄 알고 내냐. 앉아 계시오 세상에 앉아 계시오. 그래가지고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나랐냐 했더니 야 이 새끼야 그런 소리 말아. 네 애비가 올라타서 난 거지 새끼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뭔 술을 먹고 나서 그래 그랬더니 소주 먹고 났냐 그랬더니 아니래. 맥주냐고 아니래. 양주냐고 아니래. 제주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 꼭대기 술 먹고 났더니 또 아유 진짜 아유 세상에 나 좌우당 안에 예, 여러분들 추석 맞이 내일 얼마 안 남았는데 예, 하여튼 그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안 사시면은 예, 일찍 돌아가시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며느리년이 제일 좋았다니까. 예, 며느리를 봐서 오래 사시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은 다 놀아주고 가야 돼. 그냥 놔두고 돌아가시면은 새끼들이 먼저 가지고 가려고. 아 참 그 엄마 단골손님이네 참 일어나네. 그냥 앉아 계시오. 어떻게냐. 하던 또 대사를 까먹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명절 때는 다 보면은 자식도 오고 용돈도 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 놔두고 가면은 새끼들이 먼저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재산도 다 나눠줘야 돼. 아셨죠? 제가 여기 왔는데 뭐 돈을 드릴 것도 없고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청춘을 갔다가 한 20년씩만 돌려드릴 테니까 시집 가시고 싶으면 시집 가시고 알아서도 하시고 예, 청춘을 돌려다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주시고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최고의 행복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나도 진짜 우리 집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가지고 애새끼까지 이렇게 그냥 얻고 나와 이럴래니까 그러네. 아이고 날씨도 덥고 그러네. 아무쪼록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까 행복하게 사시고 이게 뭐냐면은 운동은 운동 체력은 국력, 국력은 종력, 종력은 능력, 능력은 계력, 계력은 화력.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돈보다도 이게 제일 또 좋아야 된대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요걸 들으면 소리가 괜찮으면 이런 거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소리가 좋잖아. 예, 그날 저녁에 소리 이제 괜찮아 기분 좋은 난리요 난리. 아무튼 우리 아버지들 또 고장 나지 마시고 시동 잘 걸리시고 자 청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청춘 받으세요.